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비행기 안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부부는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이는 몇 분째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요. 울기소침해진 그들은 힐끔힐끔 주변을 둘러보면서 승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을 때처럼 누군가가 항의하지 않을지 걱정스러웠죠. 불행한 예측은 왜 항상 들어맞는 것일까요? 한 중년의 남자가 결심한 듯 좌석에서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오는데요. 성큼성큼 다가오는 남자를 보며 외국인 부부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부부는 아기와 함께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헬릭 라이네라고 합니다. 저는 IT 회사의 개발자, 와이프는 마케터로 둘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하면서도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다만 떠돌이처럼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면서 변화가 찾아왔고 와이프가 임신하고 난 후 핀란드로 돌아가 그곳에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 생후 7개월이 되자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장성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핀란드에서 쭉 살아야 하는데 그럼 한동안 저희의 자유로운 삶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가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부 둘이 있을 때와 달리 나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위생 수준과 치안 수준, 의료 수준 이 세 가지가 모두 괜찮으면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가보지 못한 국가여야 했고요. 고민 끝에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고 정평이 나 있는 나라였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웬만한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가현 남동부에 위치하는 사가시라는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와 역사적인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무척 살만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일본은 아날로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뭘 하든 너무 느리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핀란드도 행정이나 택배 배송 등이 느린 나라인지라 자국민들조차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더군요. 일본의 외국인 등록증인 재류카드 관련해서 정말 간단한 민원 업무를 보려고 구약소라는 일본 주민센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갔다가 점심도 굶고 오후에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음식점이든 옷가게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했고 통장에서 돈을 빼서 써야 했으니 ATM 수수료도 나갔죠. 게다가 저희는 유럽 통화인 유로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전도 자주 해야 해서 또 환전 수수료도 많이 나갔습니다. 뭔 놈의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흔히 말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 이면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한테도 만만치 않게 깐깐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예를 들자면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만약 전화라도 울린다 치면 사람들이 모두 무시무시한 얼굴로 그 사람을 째려보죠. 저도 급한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며 통화를 한 적 있었는데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없더군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기차를 오를 때만 해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렸으니 먼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진 못해도 료칸 같은 곳에서 머물며 온천 여행 정도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갑자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짜증을 부리거나 호통을 치는 건 아니었지만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어떻게든 아들을 달려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좌석 칸을 나와 아이를 5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아들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승객 중 몇 분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항의하셨어요. 죄송하지만 5분 뒤 정차하는 역에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이가 그쳤다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울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칠 일인가요? 저희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 봐 좌석칸을 나와서 달랬는데 그것조차도 고깝게 보고 노려보는 사람이 있더니 기어이 승무원에게 클레임을 건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택시에 1만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겨우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일본 지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고 지낸 지 3개월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해서 더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살았던 싱가포르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갔던 나라를 또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가족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도시였으니까요. 싱가포르로 가기 전 저희는 한국에 들러 일주일간 관광을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까지 했던 저희 와이프는 드디어 꿈꾸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거주지로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옆이다 보니 나라 정서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차를 탔을 때와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지로서만 짧게 즐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게이트에 서자 와이프가 맨날 일본어만 듣다가 한국말이 들리는 게 신기하다면서 설레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행 비행기이다 보니 승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인 듯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는 제발 이번에는 아기가 울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서 고작 2시간만 비행할 뿐이었지만 밤시간 비행기였기 때문에 자는 승객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들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고 비행기를 탄 지 30분 만에 바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년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를 때리려는 줄 알고 와이프와 아내를 보호하며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눈을 떠보니 남자는 두 팔로 마치 아기를 포옹하고 싶다는 자세를 취하며 외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는 저 한국인이 아기를 달래주고 싶어 한다고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아기와의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았겠지만 아기가 우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얼떨결에 아기를 아저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는 굉장히 능숙한 손길로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남자가 둥가둥가 해주며 아이를 달래자 아기는 점점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랜 아기를 다시 저희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저희 아들이 아저씨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떼내려고 했으나 다시 울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결국 다시 저희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또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에게 말을 걸더니 자기가 안겠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영어로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죠. 아마도 아저씨가 힘드신 것 같아 도와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자 아들을 받아든 여성은 아저씨가 한 것처럼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안으며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던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한국인 승객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영화를 보거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드는 등 본인 할 일에 집중했고 어떤 분들은 아기가 점점 잠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를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침내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자 그녀는 저희에게 아기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승객 두 명의 도움,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이 저희를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는 선물도 받았는데요. 도착하기 20분 전, 아까 그 남성분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선물이라며 담요 같은 것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는 이 물건을 포대기라고 한다면서 와이프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이런 귀한 걸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 같았는데 그런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없었죠. 그 남자는 자기 집에 많으니 괜찮다면서 계속 저희에게 건넸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자 곧 남자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찾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물건이 있으면 아기를 쉽게 재울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죠. 인천에 도착한 다음 날 저희는 이 포대기라는 걸 써봤습니다. 본래 저희는 한국에서 유모차를 렌탈할 생각이었지만 포대기를 메고 다니니 아기가 전혀 투정을 부리지 않아 한국에 있는 내내 이 포대기를 애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에서 단기간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은 옆 나라이면서 일본과 확연하게 다른 게 알겠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이상 작은 말소리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았고 아기가 신이나 웃음소리를 내도 째려보기보다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저는 이런 나라라면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 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살아본 뒤 핀란드로 돌아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핀란드에 한 번은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저희는 현재 두 달 동안 한국에서 지냈는데 아마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국을 다시 찾게 될 것 같네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 레스토랑에서 분주하고도 느긋하게 식기 부딪히는 소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영국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 한 명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인 남성이 내뱉은 한마디 말이 순식간에 식당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자네가 계산하게. 이 말은 영국인 남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던진 말이었죠.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 메뉴당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 버거운 금액이 청구될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레스토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블레이크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시민 블레이크입니다. 저는 성공 신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꼽히는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서민 가정 출신인데 저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제 원동력 중 하나는 당시 알고 지냈던 일본인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린 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일본인이 왜 영국에 와서 지냈는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지만 녀석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다이키였습니다. 다이키와 어울릴 때 문득문득 열패감과 박탈감이 들었죠. 그 녀석 집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이키 집에 초대되어 놀러 갈 때면 그 마음이 더 심했어요. 예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그 녀석은 은연중에 저를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집에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동양인인 자신이 서양인인 저보다 잘 산다는 데에 우쭐해 보였죠. 그 의식은 성인이 되면서 더욱 커져서 저를 모멸스럽게 만들더군요. 언젠가 비싼 고급 식당에 가자고 해서 함께 간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다이키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게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자신이 사겠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망설이다가 함께 간 거였거든요. 확실히 비싼 식당이라 그랬는지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있는 녀석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친구라고 이렇게 비싸고 좋은 음식을 다 사주다니 고마우면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식사 후에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녀석이 글쎄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에 가서 지갑 가져오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샀습니다. 당시에 일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어서 망정이었죠. 둘이서 한 끼씩 주문해서 먹은 건데 가격이 글쎄 20명 이상이 먹은 것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저는 당황했지만 음식값을 모두 지불했고 설마 고의로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이키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제가 산 것으로 두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친구라면요. 나중에 자신이 먹은 만큼이나마 돌려주거나 다른 식으로 갚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너무 무리한 탓에 저는 다음 급여일까지 빌빌거리며 지냈습니다. 영양가 없는 것만 먹거나 굶어서 살이 쏙 빠졌죠.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이키는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도움이나 걱정은커녕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돈 없는 사람들은 참 추하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다이키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천한 동양인 주제에 운 좋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저토록 오만하다니. 화가 많이 났는데 그 화가 저를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죠. 20대 내내 저는 뼈 빠지게 일했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평생 이렇게 남의 돈만 받아서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요. 직장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저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죠. 열심히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했고 그 돈을 잃기도 했지만 부자 중에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분투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제 사업은 성공하게 됐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연애는 다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보듬어준 그녀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죠. 바쁘게 달려온 세월을 돌아보니 저는 한 사람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가정의 남편,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척 소중했지만 현실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쭉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와의 소통은 다소 모자랐죠. 아이들 엄마에 비하면 말이에요. 아들이 첫째, 딸이 둘째였는데 저는 딸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를 닮아 미인이기도 하고 성격도 저처럼 야무진 것도 꼭 저를 복제한 것 같아 애착이 많이 갔죠.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애지중지했습니다. 아, 물론 아들도 많이 아꼈어요. 그렇게 마냥 아기일 것 같던 아이들이 훌쩍 커서 결혼을 할 때가 다 됐더군요. 저와 아내는 나이 들어 있었고요.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에 저는 조금 느긋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들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제 둘째가 남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 눈에 차는 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귀한 딸 제시카에게 어울릴 만한 남자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제시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바랐지만 마땅한 남자가 없다면 결혼하지 않고 저희 부부와 평생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시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렸죠.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었지만 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죠. 그때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1년 이상 만난 거였더라고요. 이후 2년이 더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궁금해서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 아직도 만나고 있냐고요? 너무 이야기가 없어서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날 거면 슬슬 결혼할 때 아니냐? 그러게 제시카. 한번 데리고 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얘.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어떤 놈인지 한 번을 안 보여주다니 떳떳하지 못한가 싶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 당일 제시카가 데리고 온 남자는 행색이 초라한 동양인 남자였어요. 단숨에 기분이 상했지만 모두가 있는 앞이니 티 내지는 않았지만 아내도 살짝 당황한 것 같았죠. 아내가 저처럼 동양인 혐오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이 오죽 잘 삽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남자를 데려오니 놀랐던 겁니다. 그나마 영어는 참 잘하더군요. 현지인처럼. 발음도 영국식이었죠. 그리고 그 말이 꽤 교양이 있었는지 아내는 곧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현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겉에 집중하느라 대화 내용이 들리지도 않았죠. 게다가 살도 희고 남자다운 구석도 없어 보여서 젊은 날 제 동양인 친구였던 다이키가 떠올랐죠. 다이키는 남자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집애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도 꼭 그럴 것만 같았어요. 동양인이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심지어 이 녀석은 가난하기까지 하잖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시카에게 대뜸 저런 놈 만나지 마라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 본 뒤 제시카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양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격언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다죠. 저는 제시카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할 거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신 평생 같이 커플로 살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그마저도 못하게 하면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져줬지만 정말 미치겠더군요. 잘난 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한국인 남자에게 제 딸을 줘야 한다니. 그래서 저는 현수가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며 눈치를 주고 다른 사람들 없을 때 듣기 힘들 말을 하며 압박을 줬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동양인이라 그런지 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 구겨지는 일 없이 실실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제대로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일본인 친구에게 당했던 것처럼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죠. 같은 동양인이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런던 바닥의 최고로 비싼 레스토랑에 현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단 둘이 갔죠. 가족들 앞에서 해야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클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제시카가 저를 완전히 떠나버릴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현수와 단둘이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고 그 옛날 다이키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먹은 한 끼의 가격이 무지막지했던 것은 고급 와인을 곁들였기 때문이었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금액이었는데 현수는 내색 하나 않고 계산을 하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당황해서 그를 향한 미움이 옅어졌죠.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넓은 아량의 소유자인 건지. 그 사건은 현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을 해서 어영부영 넘어갔고 저는 그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을 바꿨죠. 어느 날은 저희 가족과 현수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현수가 아니라 다른 일로 심기가 좀 불편한 상태였는데요. 얼른 먹고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팍이나 등을 쳐서 내려갈 게 아니었어요. 단단하게 걸려버린 탓에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죠.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핑 도는 그때 현수가 저를 뒤에서 끌어안더니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몇 차례 반복했더니 결국 음식물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사실상 현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어졌습니다. 그를 미워하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동양인을 싸잡아 생각하는 것도 관두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음을 인정합니다. 현수가 제게 했던 처치는 하임리히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줄 알았나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사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말한 적 있는데 제가 못 들었거나 듣고도 잊어버렸던 거였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도 많아서 계산도 아무렇지 않게 한 거였고요. 비싼 옷이나 시계 등을 일절 착용하지 않은 것은 그냥 검소한 사람이라 그랬던 거라고 하네요. 참, 나이 먹고 창피해지네요. 저는 현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현수가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저희 사이는 아주 좋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지금은 제시카와 현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더 들뜨고 있네요. 둘이 앞으로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한 젊은 여성이 남성을 향해 당차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고백을 받은 남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남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절대 안 된다면서 절세미녀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몹시 망설였던 것 같은데요. 거절해놓고도 미련이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이들은 과연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가 거절한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바이올렛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세간에 퍼진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며 세기의 사랑이란 건 어떤 느낌일까 무척 궁금했었어요. 제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의 사랑을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제 이름은 바이올렛이에요. 벌써 저도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른이 된 지 10년이 다 됐죠. 제 또래들을 보면 다들 각자의 일을 하고 있고 어른스러워요. 어른이니까 당연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냥 철부지 같았죠. 일 같은 건 하지도 않고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았어요. 그래도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뉴욕에서도 이름난 부호입니다. 세계적이지는 않지만 뉴욕에서는 나름 유명한 기업의 오너시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집이 부자였어요. 게다가 저는 막내에다 늦둥이기까지 해서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죠. 저도 언니 오빠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긴 했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 행보가 달랐어요. 언니 오빠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아니면 자신이 개척한 길로 가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 쉬겠다고 선포했죠. 처음 2년은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지만 백수 3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는 많이 꾸짖으셨어요. 듣기 싫어서 해외로 여행을 한 3개월 갔는데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잔고에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계속 뻗댈 수는 없어서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강제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계셨는데 그중 어떤 회사는 언니, 오빠에게 맡겼었고 저는 아빠가 여전히 오너로 계신 가장 큰 회사에 입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일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언니 오빠들처럼 계열사 대표를 맡기겠다고 했죠.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의 자립을 위해 용돈을 뚝 끊어버리셨으니까요. 제가 아빠의 딸이라고 알리고 입사한 것은 아니지만 아빠와 성이 같고 담기도 무척 닮아서 다들 아는 눈치였죠. 제가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모두가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제 또래 중 일부에게서는 시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힘들게 들어오는 회사를 저 사람은 아빠가 회사 대표라서 그냥 들어오는 이유였겠죠.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선뜻 제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대표 딸이라서 어려웠던 거죠. 처음에는 시켰는데 제가 일을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신입이었다면 피드백을 주거나 혼을 냈을 텐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아예 일을 주지 않거나 엉망으로 해온 일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버리더라고요. 지도를 해줘야 저도 성장을 할 텐데.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몸 편하고 마음 편해서 그저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부서의 과장님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는데요. 과장님은 한국인이셨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일을 대충해서 보냈죠. 이게 몇 번 반복되었을 때 과장님이 제 자리로 오시더니 제가 작업한 파일을 열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틀리게 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신 거죠. 그 피드백을 받은 저는 전보다 실력이 좋아졌고 태도도 성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장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사심도 피어올랐습니다. 친절하기도 하셨지만 너무 잘생기셨거든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는 한류 팬인데 과장님이 정말 로맨스 드라마 남자 주인공 배우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키도 아주 크시고 그런 남자가 상냥하게 업무 지시를 내린다니 심지어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과장씩이나 된다니 얼마나 유능한 걸까요? 제가 설레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저는 소심함과는 거리가 먼 당찬 성격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이 자라서 그를 향한 호감을 자각한 순간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과장님 오늘 식사 같이 해요. 선물이에요. 과장님은 한결같이 친절하셨죠. 그래서 과장님도 제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죠. 당연히. 과장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저는 미루지 않고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저를 본다면 참 경솔하다고 말하겠죠. 당연히 저와 만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라? 왜 이런 반응이지? 또 그간 과장님이 저를 밀어낸 적은 없었기에 당연히 쌍방 호감인 줄 알았죠. 제 배경이 마음에 안 들 리는 없고 제 성격 얼굴 몸매도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과장님은 말씀하셨죠. 제가 나이가 많아요. 마흔이 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서른이 조금 넘었거나 많아봤자 30대 중반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과장님은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와는 정확히 12살 차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죠? 제 기준에는 크게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를 회유하려 들었죠. 하지만 그는 제가 그럴수록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면서요. 저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감히 나를 거부하다니. 하지만 과장님을 향한 마음이 죽지 않아서 문제였죠. 오히려 저를 거부할수록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아프기도 했죠. 그의 의사가 워낙 완강하니 저도 계속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서먹해지지 않기만이라도 원해서 얌전히 지냈어요. 업무적으로 엮이는 일도 없어져 버렸고 그저 같은 사무실에 함께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장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각했나? 아니면 출장인가? 그러다가 오후쯤 다른 분에게 물어보니 과장님이 회사를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갔대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이런 방구도 없이 갑자기? 과장님이 저에 대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셨구나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내가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떠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싫다고 하면 저도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겠죠. 그를 잊고 제 일상에 전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님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회사는 착실히 다니면서 업무적으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부모님은 드디어 저에게 철들었다며 칭찬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제 일상이었던 일탈을 감행했습니다. 휴가를 있는 대로 끌어다 한 번에 내고는 한국으로 떠난 것이었죠. 그래도 나름 상식적이지 않나요? 무단 결근이 아니라 휴가를 냈으니까요. 제가 한국으로 간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과장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저는 과장님과 가깝게 지내던 분들을 조르고 졸라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예컨대 고향 같은 것을요. 그의 고향은 전라남도의 진도라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고향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졌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진도로 갔죠. 작은 섬이어서 금방 과장님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다시 본 거더라. 대략 한 달 만이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과장님이 너무 반가워 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 저희 모습을 본 동네 주민분들이 잘 어울린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과장님은 이렇게 진도까지 와버리면 회사 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대표님께 많이 혼나는 것 아니냐며 현실적인 부분을 걱정해 주셨어요. 휴가 내고 온 거라고 했지만 자신을 보러 휴가를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마냥 좋았어요. 과장님은 많이 난처해 보였지만 그런 과장님을 보며 제가 곤란해할까 봐 감정을 숨기시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여서 저도 눈치껏 행동하기 시작했죠. 애초에 숙소는 따로 잡았고 과장님에게 매달리지 않으면서 혼자 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자 과장님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거 걱정된다면서요. 어머니의 병세가 나빠져 입원하시고 정신없는 상황이 지나간 뒤 과장님은 시간을 내서 저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는 차도 마셨어요. 그리고는 무게를 잡으셨죠.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바이올렛, 그때 내가 분명 말했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바이올렛을 만날 수 없어요. 나이만 문제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도 분명 제가 대표의 딸인 걸 알고 있어서 어려웠겠죠. 제가 사랑에 있어서는 철부지처럼 행동했고 사회 경험도 적긴 하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어려서 양심이 아픈 것도 알고 제가 대표 딸이라서 어려워하는 것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과장님을 향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허세를 떤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구잡이로 들이대지 않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면서 저의 진심을 내비치니 과장님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확답을 듣지는 못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주셨죠.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과장님이 말했어요. 이건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하는 말인데 나도 바이올렛이 좋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요? 바로 방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 못하면 다시는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일상으로 돌아가긴 해야 하니 일단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직 한국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데 정말 다행히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많이 나아서 퇴원하시면 다시 미국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아예 부모님과 함께 말이죠. 저번에 진도에 갔을 때는 과장님의 부모님을 뵙지 못했는데 다음에 오시면 꼭 단정하게 하고 가서 잘 보이고 싶네요. 오늘도 과장님의 연락이 기다려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박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양을 왔죠. 이 외모로 한국어를 할 때면 다들 무척이나 놀라워한답니다. 지금은 한국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면서 회사 이사로 일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제 옆엔 제 어떤 모습도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답니다. 어렸을 때 상황을 빼곤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었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에서 입양된 한국인 지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두 살 때 입양기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양 오게 되었어요. 한국 부모님께 나중에 이야기 듣기론 영국에 사업차 잠깐 오셨을 때 고아원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데려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제가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불이 나게 도망갔다고 했죠. 아마도 제 친엄마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원 원장에게 앞에 어린아이가 있길래 데리고 들어왔다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부탁한다고 하고 저를 두고 나오셨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눈에 밝혀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무슨 사정으로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거기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웃으며 본인들에게 손까지 흔들어주는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며칠 뒤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원장은 아이가 너무 울고 있다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울다가 한국 부모님을 보는 순간 방긋거리며 웃었다고 해요. 그때 부모님은 저를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말하길 아이의 옷 주머니엔 작은 쪽지가 한 장 있었다는데요. 그 내용엔 이 아이와 갓난쟁이 딸도 있는데 집이 가난해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감기가 왔어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갓난쟁이는 아직 모유만 먹이면 돼서 분유값이 들지 않지만 조금 커버린 첫째 이유식도 만들어주지 못해 굶겨 죽일 것 같아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죠.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 보였지만 당시 고아원 원장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 아이였으면 직접 얼굴을 보고 맡긴다던가 위험하게 아이를 도로가에 두고 도망치듯 가버렸고 심지어 제 이름조차 적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꽤 불안했던 상태였던 것 같고 마침 길 가던 두 분이 베풀어준 친절에 아이가 마음이 안정되어 그날부터 두 분만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제 속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더욱이 제가 더 안쓰러워 보였고 그 전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양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해외로 입양 가는 건 마음 먹는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재산, 범죄 이력 등등을 온전히 다 훑어본 다음 보낼 수 있는 것이었죠. 또한 같은 유럽인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는 건 흔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복잡한 건 서류뿐이었고 저와 부모님 사이는 정말 친가족처럼 무척 좋았다고 해요. 서류 심사를 받는 내내 고아원에 들려서 저와 함께 있어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부모님과 떨어질 때면 고아원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친엄마와 떨어지는 자식처럼요. 비니지스 비자 기간이 때문에 먼저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던 부모님은 저와 떨어져 있던 몇 주가 꽤 힘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아프진 않을지 한국까지 거리가 먼데 괜찮을지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몇 주 뒤 도우미 손을 붙잡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죠.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왔던 탓에 한국어는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지만 겉모습은 영국인이었던 탓에 어디서든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대단한 결정을 했다며 존경한다고 하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선 안 좋은 소문도 들렸죠. 엄마가 영국인과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둥. 아빠가 영국인에게서 얻은 딸 자식이라는 둥.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로 저희 가족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보던 저희는 화목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니 저와 만나게 됐던 소중한 그날을 한시도 잊지 못한다면서 제가 영국에서 온 입양아임을 자연스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아이라는 말도 꼭 붙여주셨죠. 제가 혹여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듯 합니다. 하지만 전 제 친부모가 어떻게 생겼든 큰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한국 땅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 행운아라고 생각했죠. 그 사이 부모님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고 저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으러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부모님은 영어도 꼭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면서 학원을 다니라고 하셨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 전에 남자친구는 몇 번 사귀어 봤었죠. 하지만 모두들 외국인 외모에 한국어하는 제가 신기해서 저를 데리고 놀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머리도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다녔죠. 몇 번 그런 상처가 있고 나니 남자 만나기가 두려워졌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만 바라봐 주는 사람이었죠. 유창한 영어 실력은 덤이었습니다. 남편과 영어 회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제가 영국인 외모를 하고 한국어를 하는 것을 신기해하지 않았고 그저 한국인으로만 제 인생 그대로만을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에게도 무척 잘했습니다. 일이 바빠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같이 밥을 먹었고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자주 통화도 했죠. 저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해주는 만큼 똑같이 했습니다. 오히려 더 해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저한테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를 입양 보냈던 기관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를 고아원에 버린 친엄마의 이모가 저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내용에는 기가 턱 막혔죠. 바로 영국에 있는 제 친엄마가 치매에 걸려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죠.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이 없어서 저를 버려놓고 갑자기 낳아준 엄마가 아프니까 돌봐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깜짝 놀랐죠. 이모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보내고 한시도 잠을 자지 못했던 저희 친부모는 저를 만나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했죠. 나라에서 뒤늦게서야 지원금이 나와 저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전 한국으로 떠나버리고 없던 상태였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열심히 비행기 값을 모으고 저에게 못해준 걸 해주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 친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갈 여비를 넉넉하게 모으길 2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넘었던 거죠. 먼발치서라도 저를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떠날 계획을 짜고 있던 친부모님 앞에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졌던 친여동생의 애인이 두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들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는 것이죠. 친동생은 그 사기꾼을 잡겠다고 유럽 전역을 헤매고 다니느라 몇 년째 연락 두절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저한테 왜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으니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죠. 아빠는 돈을 잃은 충격에 빠져 돌아가셨고 엄마를 돌보기 위해 나라에서 사람이 와도 모두 거절하고 첫째 딸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도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고 했죠. 저는 친엄마에 대해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엄마는 오직 한국에 있는 엄마뿐이죠. 아빠도요. 하지만 철륜이 뭔지 그런 소식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제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남편은 지금 무척 혼란스럽겠지만 일단 가서 모셔오자고 했죠. 저는 손살에치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나를 버린 사람을 모시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느껴진다면서 가서 모시고 오는 게 도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죠.
제 한국인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아픈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며 그리고 제 마음도 편치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모시고 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등 떠밀려서 친부모가 있는 영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죠. 아무리 어렸을 때 헤어졌다 한들 딸 얼굴도 못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어디 살고 있는지 딸 이름이 뭔지도 몰랐고 잘 걷지도 못했죠. 심지어는 소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신이 돌아올 때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영국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가기 전 며칠 동안 무척 힘들었는데요. 포기할까 싶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앞장서서 저희 엄마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친엄마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 부모님은 친절히 반겨주셨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시도 때도 없는 구토 증상에 잘 걷지도 못해 24시간 옆에 사람이 언제나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이 없는 시간 동안 제 대신 친엄마를 극진히도 모셨습니다. 치매에 좋다는 시금치를 잔뜩 가지고 와 매 끼니 때마다 시금치를 드실 수 있도록 했죠. 답답한 것보단 환한 공기가 더 좋다고 해서 주말마다 엄마를 보시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엄마의 증상은 날로 심해졌죠. 이따금 멀쩡해지던 정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지어온 약도 거의 먹어갔던 때라 한국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 수두증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이었죠. 치매와 증상이 비슷해 치매로 많이 오인하는데 수술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거나 완벽히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당장 수술을 요청했고 션트 수술이라는 긴 관을 이용해 내척 수액을 빼니 친엄마가 머리가 개운해진다고 하는 것이었죠.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친엄마는 치매가 아니라 수두증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엄마는 걷기도 하고 더 이상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엄마는 다른 무엇보다 제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순간순간에도 언제나 자신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위였다면서요. 친엄마는 몇 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젠 등산까지 다닐 정도로 걸음걸이도 좋아지셨습니다. 병이 거의 나은 직후 친엄마는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제 남편은 혼자선 절대 못 가신다면서 한국에서 같이 오순도순 살자고 했죠. 저희 한국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며 저처럼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들고 헐레벌떡 오더군요. 남편은 저 몰래 국제 변호사를 통해 엄마 돈을 들고 팅그 사기꾼을 고소했고 다행히 경찰에 붙잡혔다며 엄마가 피땀 흘린 재산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친엄마는 소식을 들은 뒤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그 재산을 모두 저희에게 주시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극구 사양했지만 친엄마는 그 돈은 오롯이 저를 생각하면서 모은 돈이었고 자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영영 찾지 못했을 돈이라고 했죠. 우리가 받을 자격 충분하다며 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 사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뒤늦게서야 친엄마와 재회했지만 만약 제 옆에 남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으로 키워주신 한국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친엄마를 영영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사랑해준 많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